오늘 국토부와 환경부의 업무 보고를 같이 받는 이유도 앞으로 두 부처가 창의적인 협업을 통해서 개발과 환경의 패러다임을 바꿔달라는 뜻이 있습니다. 국토부와 환경부가 동반자 관계를 구축을 해서 조화롭고 지속 가능한 국토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.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고 지속 가능한 국토 관리가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도 국민 중심, 현장 중심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겠습니다. 개발이든 환경이든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고 무절제한 경비 지출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. 대형 개발 사업이나 환경 보존 사업의 경우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막대한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일은 철저하게 검증해야 할 것입니다. 정책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실천이겠습니다. 그래서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이런 성과를 충분히 낼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시행해 주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앞으로 지역 발전과 그 주거, 교통 등 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그 국토부의 정책들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항상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또 현장을 통해서 답을 찾아줄 것을 그 당부합니다. 국민들이 지역균형 발전 효과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도시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. 그래서 낙후된 지방의 그 중추 도시권을 중심으로 산업, 주거, 교통, 문화 등 이 생활 환경을 종합적으로 정비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고 또 균형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. 환경 분야에 창조 경제를 접목을 해서 환경 기술을 업그레이드 해 나간다면 온실가스를 줄이면서도 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관련 부처들과 창의적인 협업을 통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주기 바랍니다. 국토와 환경을 관리하는 부처로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께 더 도움이 되는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을 하면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.